인생 2막 유쾌한 반란 복마마와 함께 출발할게요. 인생을 마음껏 누려봐. 나이 나이 나이야 멋졌단 말이야. 인생은 단 한 번뿐이야. 난... 짠. 안녕하세요, 복마마입니다. 제가 와 있는 오늘 이곳은 어디? 제가 수원대학교 정문 앞에 지금 와 있고요. 지금 방학이라서 2월달이라 아직 방학인데요. 3월달에 신학기가 개학을 하면서 저 복마마도 예, 수원대학교에서 봄을 맞이해서 이제 수업을 또 새롭게 개강을 하게 됐습니다. 그 수원대학교 평생 교육원 부동산학과 주임 교수로 제가 이번에도 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될 것 같은데요. 지난 학기에도 강당을 가득 채워주셔서 많은 분들과 함께 열심히 공부를 했었는데요. 2023년 봄학기에도 여러분들과 만나 뵐 수 있는 좋은 또 시간이 될 것 같아서 학교도 소개를 해드리고 여러분들과 또 어떤 것을 공부하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합니다. 한번 따라가 보시죠. 여기가 지금 이제 학교 정문이거든요. 차를 타고 오셔도 주차할 곳이 있고요. 버스가 또 학교 안으로 들어오는 버스들이 많이 있어서 교통편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 되게 넓어요. 주차장 많습니다. 여러분들께 학교가 굉장히 수원대학교가 넓거든요. 여러분들한테 학교 전경을 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부동산 지금 하락기에 접어들었잖아요. 작년에 이제 수업 기간에는 아마 하락기가 다가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대로 이제 적중이 돼서 지금 이제 하락기를 맞이했고, 이렇게 하락기에 우리가 대처해야 될, 어떻게 부동산을 대처해야 될지 마인드 세팅부터 다시 한번 또 해봐야 되잖아요. 이 위기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셔야 될지 인생 2막 유쾌한 반란 복마마와 함께 출발할게요. 짠. 자, 여기가 바로 수원대학교 미래혁신관입니다. 가장 나중에 지어서 가장 새 건물입니다. 자, 우리가 공부할 곳은 바로 이 미래혁신관 강당에서 저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건물 굉장히 멋있죠. 나중에 지은 건물이라서 굉장히 멋있게 지어졌어요. 여기가 지금 2층이거든요. 1층으로 내려가면 바로 이제 강의실이 있습니다. 미술 작품을 다 설치를 해놓으셨네요. 미술품도 감상하시고 모여서 토론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준비가 돼 있고요. 여기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계단으로 내려가셔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대학교 이제 보시면서 예전에 대학 시절, 학창 시절 떠올려 보시면 다시 또 공부를 시작을 하면서 준비하는 이 기간입니다. 예. 여기가 이제 우리가 공부할 강당인데요. 지난 학기에 열정을 활활 불타올랐던 그 강의실 공부하던 모습을 여러분들께 잠깐 보여드릴게요. 경매는 사실은 이제 부동산을 우리가 취득하는 방법이 좀 사실은 매매와 경매가 방법이 다를 뿐이죠. 대출의 기준이나 이제 뭐 세금의 기준이나 이건 다 똑같아요. 복마마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젊었을 때는 우리가 이루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 나이 때가 되면 후회가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조금만 더 젊었었으면 또 한 10년 전이었으면 이런 거를 해봤을 텐데. 우리의 가슴을 꿈틀거리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가 꺼내서 이루고 싶었던 거, 하고 싶었던 거 공부하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서 다 이루는 2023년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경매를 통해서 인생 역전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자녀들을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의 노후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다시는 없을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전화 문의는 요 아래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지난 코로나 시기에 엄청난 부동산 상승기였기 때문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지나가면서 부동산도 이제 같이 이렇게 하락기에 접어들어가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경매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경매는 아마 내년쯤 더 이제 활발하게 아무래도 경매도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이 시기가 인생 2막을 예, 새롭게 준비하셔야 될 어쩌면 마지막 타이밍일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복마마가 강의도 뭐 매일 계속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강의 신청 많이 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 2막 복마마와 함께 새롭게 만들어 봐요. 예, 인생 2막 유쾌한 반란 많은 신청해 주세요.